혼자가 편한 사람들. 사생활. 반드시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여성 작가 버지니아 울프에게 있어 자기만의 방은 작품 제목으로 선정할 만큼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이었다. 울프는 이를 통해 여자들도 자기만의 공간만 주어진다면 남자들 못지않게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실제로 1929년 같은 제목의 에세이가 발표된 이후 비록 더딘 속도였지만 여자들 역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공간과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지금 내향인들의 입장도 그 당시 여성들과 비슷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용하고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고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내향인의 요구가 궤벽으로만 치부되었고 그래서 내향인은 감히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었다. 지금도 내향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각자의 보금자리, 즉 집뿐이다. 내향인에게 어울리는 집. 마크 주커버그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떠벌리기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쌓았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커버그 자신은 소문난 내향인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더 즐긴다.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 주변의 집과 토지를 매우 비싼 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집이 휴식을 위한 공간인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식당인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인지 구분이 안 갈 때에도 내향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급속히 상승된다. 특히 자네형 내향인은 자기만의 공간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다. 직장에서뿐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야 비로소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 세계는 때로는 가족도 포함된다. 섬세형 내향인에게 있어 소음은 에너지 도둑 넘버원이다. 따라서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면 삶의 질은 높아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문제는 그게 말만큼 쉽지 않다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서 원치 않는 소음을 덮어버리거나 정원 연못에 물이 졸졸 흐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 내향인은 실내에 눈에 거슬리는 자극이 없을수록 더 큰 편안함을 느낀다. 특히 집이 작을수록, 방이 좁을수록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라는 미니멀리즘의 법칙이 더더욱 적용된다. 내향인은 휴식과 아늑한 공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낭비나 사치가 아니다. 능력만 된다면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다. 다행히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만의 달팽이 집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창의성 연구가인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의 충고에 따라 자기만의 이동식 심리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내 가치관을 표현해주는 것들을 소지하고 다니라는 말이다. 내가 좋아하는 선글라스, 내가 즐겨 먹는 시리얼, 즐겨 마시는 물, 입술 보호제, 두꺼운 목도리 등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실제 물건들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계. 사랑과 우정에도 노력이 따른다. 오스카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배우 톰 행크스는 내성적이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행크스는 25년 전 리타 윌슨과 결혼한 뒤 지금까지 스캔들 한 번 없었다. 전기 작가들로부터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 묘사된 알프레드 히치콕 역시 젊은 시절에 만나 사랑에 빠진 알마 레빌과 54년 동안 함께 살았다. 또 다른 전형적 내향인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최근 남편인 필립 군과 무려 결혼 66주년을 맞기도 했다. 내향인은 외향인에 비해 외도나 이혼율이 낮다. 배우자가 내향인일 경우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 속에서 사랑하게 될 확률이 높다. 내향인이 배우자와 가족, 몇몇 친한 친구들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은 진화론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득이 된다. 외부의 유혹보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만큼 가정이 해체될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는 이유가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고 아껴서가 아니라
그저 모험이 싫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진정 충실한 태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제니퍼 로렌스는 전 외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외출할 때면 늘 제 소파가 그립답니다. 라고 말한다. 내향인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자리. 둘 또는 셋 정도가 커피숍이나 자기 집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자리다. 나이트클럽보다는 함께 DVD를 감상하는 걸 좋아하고 파티보다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걸 좋아한다. 내향인은 시끌벅적한 파티보다는 조용조용한 대화를 나눌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내향인이 외향인과의 우정을 때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주로 만남의 방식과 횟수 때문이다. 외향인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한다. 외향인의 의견이 때로는 조금 엉성하게 들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외향인이 말을 할 때 중간에 잘라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외향인이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말이 끝난 다음에는 칭찬을 건네서 외향인에게 확신을 심어주자. 외향인 중에는 말을 한 뒤에 자신이 핵심을 지적했는지 아닌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만큼 친해지고 싶다는 뜻이다. 외향인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지나치게 거부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사회적 관습과 통념에 맞게 최소한의 관심은 보여주어야 한다. 외향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할 필요는 없다. 말이란 본디 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나 재미있고 유익해야 한다. 오직 자신만 관심 있는 주제는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모두가 즐겁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부끄럼을 많이 타서 스몰토크에 재주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관찰해본 결과 원인은 다른데 있는 듯하다. 즉, 알맹이 없는 말들을 주고받는 행위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스몰토크에 참여하지 않는 이가 더 많았다. 내향인은 내용 없는 미사 요구를 주고받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심오한 토론을 더 좋아한다. 특별히 중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세상을 구할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하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대화가 스몰토크라 보면 된다. 스몰토크 능력을 훈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뭔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내향인은 상냥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해야 한다. 만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직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부탁을 거절하는 내가 내게 도움을 청하는 상대보다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들어줄 수 없는 부탁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은 결코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내향인은 협상할 때 밀고 당기는 기술을 발휘할 줄 모른다. 공격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힘이나 유전자도 타고나지 않았다. 어떤 속임수도, 어떤 압박도 가하지 않은 채 그저 솔직하고 정직하게 협상에 임한다. 그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한다.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라는 식으로 광고하고 다니는 건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중요한 건 설득력과 지성, 그리고 진솔함, 이 세 가지예요. 화려한 면모를 과시하는 게 결코 효과적인 자기 PR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신뢰는 화려함보다는 진지함, 전문성, 진솔함, 타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같은 것들에서 싹튼다. 옷, 가장 쉽게 이미지를 바꾸는 도구. 마크 주커버그 역시 퀴리 부인처럼 패션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도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하지만 외모는 분명 그 사람의 이미지에 다소간의 영향력을 미친다. 확실한 것은 잘 차려입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신뢰가 간다는 사실이다. 즉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에 걸맞는 스타일, 체형에 맞는 사이즈, 고급 소재, 우아한 색상 등을 선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큰 신뢰감을 안겨줄 수 있다. 내 성격과 인품을 강조해줄 수 있는 옷을 선택하자. 직장 내에서 어떤 패션 코드가 통용되는지 관찰해보자. 올바른 옷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늘 똑같은 스타일을 고집하자. 자신의 직업 및 주위에 어울리는 소재와 색상, 디자인을 선택하자. 필요할 때 필요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야만 한다.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체력관리도 필수이고 행사장에서는 현명하게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섬세원과 운둔형 냥이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최고로 밝은 모습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섬세원과 운둔형 냥이는 호스트, 손님을 초대한 주인 체질을 할 수 있다. 호스트는 누구를 초대할지, 몇 명이나 초대를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모임 장소가 홈그라운드일 경우 날짜나 시간, 자리 배치, 메뉴, 배경음악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모임을 끝내는 시간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진행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손님 수 제한하기. 완벽한 파티가 되려면 무엇보다 주최자가 즐거워야 한다. 그러자면 손님 수를 제한하고 모임이 끝나는 시간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단순하고 소박한 상차림만으로도 충분히 출중한 접대가 가능하다. 진수성찬을 마련한다 치고 손님을 부려먹는 행위가 오히려 에티켓 위반에 해당한다. 손님 자격으로 간 파티에서 샐러드를 좀 섞어달라, 케이크를 좀 달라달라, 접시를 좀 날라달라는 식의 부탁을 받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자발적으로 돕는 경우는 예외겠지만 누군가를 초대해놓고 함께 재료를 썰고 고기를 굽자고 제안하는 것은 그다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사람을 불러다 놓고 주방에 들어가 혼자서 요리에 몰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자. 빵은 미리 썰어놓고 양초도 불만 붙이면 되도록 미리 세팅해두고 옷걸이도 충분히 준비해두고 다양한 음료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손님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다. 오랫동안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은 동창생이 청첩장을 보내온 경우라면 반드시 가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먹고 마시고 떠드는 파티라면 혹은 도저히 관심이 가지 않는 자리라면 때로는 초대에 불응해도 좋다. 도전하고픈 마음이 드는 흥미로운 과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인 사무실, 익숙한 사람들, 지속가능한 장기 프로젝트, 단합이 잘 되는 팀 분위기 등은 내향인의 업무 능률을 상승시킨다. 히치콕 감독은 낯선 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불편했어요. 그래서 스태프도 늘 같은 사람들로 골랐죠. 라고 회고한다. 자영업자가 아니라도 처음부터 자기가 잘하는 분야, 자신 있는 분야, 자신의 성격과 어울리는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면 좀 더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떤 직종이 됐든 내 몸과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 시설이 편하다 해서 반드시 편한 업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설보다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사회성이 제로인 외톨이라는 인상이나 완두콩 하나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동료들과 탄탄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 역시 업무의 일환이다.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대인관계에 투자하자. 제일 좋은 방법은 무기를 바꾸는 것이다. 즉, 말 대신 글로 자기를 알리는 것이 최선이다. 대부분의 내향인은 말보다 글로 표현할 때 자신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전달한다. 자신의 공로를 분명히 표현하기. 제가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참고문서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신기술들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한 문장만 추가했을 뿐인데 효과는 엄청나다. 적어도 상사의 주목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일만 깔끔하게 처리하면 인정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개인 블로그나 슬라이드 쉐어 같은 프레젠테이션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도 좋다. 자신의 지식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두 가지다. 첫째, 팀 내 혹은 사내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 둘째, 남인의 공로를 가르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내향인은 외향인에 비해 보상이나 승진에 대한 집착이 덜한 편이다. 현재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지도 않는다. 훌륭한 일 처리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직 내향적이기만 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그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내향인, 외향인으로 구분 짓는 것은 오직 함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기 안의 뇌양인을 밖으로 꺼내어 가끔은 타인의 인정도 받고 영예도 차지하자. 모든 뇌양인이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속으로 끙끙 앓는 대신 누릴 것은 누리고 자기 안의 우주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이 책을 마무리한다. 도리스 메르틴.